강강남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에 뻥을 보고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어. 연하님을 보고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미용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발전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민과 걱정이 있다고 해요. 늦은 나이에 미용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댓글들과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늘 풀고 싶었지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어정쩡한 조언을 드린다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가장 나답고 가장 편안하게 말을 해보자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미용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텃세도 있고 아니꼽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근데 막말하시는 분들도 소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3 때큰 열정을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딱 하는 거 보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날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정이 부풀었던 제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와, 내가 여기서 할수 있을까? 내가 미용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시점이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주 강해진 멘탈과 취업을 하면서 이직을 했던 경험들과 미용실을 오픈해서 손님분들을 만나면서 했던 경험들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꼽지를 준다고 한다던가. 그래봤자, 그냥 미용실만 나가면은 오빠, 누나, 형, 동생이에요. 나도 한낱 디자이너? 그분들도 한낱 디자이너. 한낱 실장? 한낱 금강연아? 한낱 원장님? 그래봤자. 그냥 진짜 기죽지 마세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또 언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워낙 겪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예쁜 말만 해줘도, 자신감만 북돋게 말을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던지시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론나 자신감 가지고, 내가 앞으로 그들보다 더 나아진 삶과 그들보다 더 나아진 디자이너와 그들보다 더 멋진 테크닉으로 앞으로 내가 고객님들께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마인드로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은 디자이너는 누구나 다될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은 디자이너 달고 누구나 손님을 받고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과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저 멀리 보내버리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던가 그 시간에 로또 하나 더 마시던가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소통에 대한 부분과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고 저도 만드는 거죠. 이미 기본적으로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기술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손님 받겠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 뭐 사는 거몇년 되겠습니까? 저도 뭐 이제 나이가 28이에요. 앞으로 인생 뭐 파란만장하고 뭐 불우할 수도 있는 거고 행복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쉬는 날도 하루밖에 없고 그 하루밖에 안 쉬는 날도 연습하면서 교육받고 월급도 조금만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좋은 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기도 바쁜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반대로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다그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 품으셔서 같이 함께 가려고 하시는 디자이너분들과 원장님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사수 만나는 것이 저는 또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이 술을 좋아하면 술을 따라가게 되고, 원장님께서 연습을 좋아하시면 연습을 따라가게 되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댓국을 좋아하고 햄버거를 좋아하고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제뭐 후임들이나 혹은 뭐 후배들이 저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놓지 못하는 걸까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치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먹는 게
게 낙인데 저도 앞으로 맛있는 음식들, 좋은 사람들, 멋진 테크닉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이너 겸 금강연아 겸 안성준 미용사가 될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따라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믿고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저랑 약속해요.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고 성실하게 내 일에 임하기. 내 일이 즐겁다면 그 즐거운 일은 일이 아니라고 영화 대사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공감을 하고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도록 해요. 이상 금강연아였고요. 여러분들께 용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개파이팅! 그리고 뭐 청년들 말고도 뭐 저보다 선임분들, 후배분들 너무나 화이팅입니다. 아자! 제가 응원합니다.